예, 안녕하세요.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재물 손해사정사 2차 회계학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역시 뭐 항상 하던 대로 이메일 주소 hu.gtoi@hanmail.net입니다. 시험에 임박할수록 질문이 많은데 뭐 최근에도 좀 질문이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제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그 사이트 우리 이제 재물손해사정사 인스TV 사이트에 가서 질문하셔도 되겠고요. 이메일이 좀더 답장은 아마 빠를 겁니다. 그 사이트에 제가 뭐 메일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첫 시간이니까 한 5분 정도 인트로 우리 OT를 간단하게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하기 전에 우리 과정 또 모르신 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알 거예요. 회계 원리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급 회계 플러스 이게 흔히 뭐 재무 회계죠. 그다음에 원가 관리 기본 이론이 있었다. 물론 이것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것들 듣는 것이죠. 문제풀이.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 들어가시는 건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 과정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모의고사를 대표님께서 개사를 모의고사 반을 개정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아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설이 되는 것이고 재물손해사정사 빼고는 뭐 다른 쪽에서는 모의고사 반은 다 있습니다. 이제 재물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개설이 안 됐다가 이번에 좀 개설하시려는 것 같고 역시 이것도 뭐 옵션이죠. 이거는 여기까지 뭐 필수다. 이거는 뭐 옵션 선택사항이고요. 피드백 용도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모의고사 나온 문제가 그대로 뭐 적중된다. 이거는 회계학을 떠나서 다른 과목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없고 자기가 공부한 거지 피드백 용으로 쓰는 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기출 문제 뭐 분석이라 하면 좀 거창하지만은 어떻게 나왔었냐. 이때부터 2차가 된 거예요. 회계학이. 이때까지 기출이 있는데 뭘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뭐 머릿속에 있진 않으니까 적어왔는데 재무 회계가 있고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있잖아요. 물론 재무 회계는 흔히 이제 회계 원리를 포함해서 재무 회계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재무 회계예요, 사실상. 하여튼 뭐 재무 회계 원가 관리 회계인데 12문제 이제 3문제. 문제 수는 뭐 이렇게 뭐 비슷해요, 다. 이거는 뭐큰뭐 분석의 의미는 없고 요 정도. 여기는 12문제, 뭐 2문제에서 전체적으로 14문제, 15문제 이렇게 나오고 배점은 제각각이에요. 배점. 배점이 제각각입니다. 85점, 15점. 계속 85, 15 이렇게 나오다가 연도마다 달라요. 15년에도 16년 80, 뭐 40점, 20점. 17년에는 시험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난이도도 정말 최상으로 나왔는데 정말 배점도 이상하게 나왔죠. 이때 또 특이하게 나왔어. 90점, 10점. 그래서 뭐 들쑥날쑥입니다. 평균적으로 뭐 대략 한 15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죠. 물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재무회계만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그 와중에 또 시험 붙으신 분들도 있어. 그 다만 이제 재무회계를 완벽하게 또 하셔야지 그분들은. 그건 이제 시험이 없는 특수한 경우고, 아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특수한 경우고 당연히 원가관리도 공부를 하시긴 하시라.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랑 이론이 있는데 이건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100% 계산 문제만 나오다가 미친 시험이죠. 2017년 날 계산 문제 말고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5점인지 10점인지 모르겠는데 아, 5점짜리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또는 이건 이론 나올 수 있는 거는 뭐한 수백 개가 넘어가요. 그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그거 한 문제 5점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물론 제가 알아서 다 기본 이론 때도 문제 풀이 때도 이론을 무시하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의 시간은 물론 이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서 지금 3월 중순인데 4월 초까지 촬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월 초가 되면은 강의가 다 끝이 날 거고 재무는 예상 시간, 뭐 예상 시간이죠. 25시간 정도. 원가 관리에게는
7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너스 마이너스 1 보너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원가 회계 원리 포함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죠. 거기에 보시면은요, 첫 페이지에 물론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거고,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전 파일 갖고 강의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새 책에 대한 그 파일인데, 거기 첫 페이지 보시면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재무 회계편은 핵심 정리 플러스 핵심 문제. 뭐 당연하지. 그다음 원가 관리는 핵심 정리만 되세요. 핵심 문제는 어디냐? 기본서. 기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원가 관리는 기본서가 있으셔야 되겠다. 기본서의 문제 그거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다. 정리된 것은 여기 다 있어요. 이제 내용 정리 다 됐는데, 기본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 다시 말하면 기본서에 있는 원가 관리 문제 이상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배점도 한 15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 있는 거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한 95% 이상은 다 커버가 돼요. 정말 아주 특이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원가 관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나는 네 강의를 원가 관리 회계를 기본 강의 때 안 들었다. 지금 문제 풀 때 처음 너를 보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많지는 않던데 PDF 파일을 요청하시면 돼. 여기다가 나 원가 관리 네 강의 안 들었어. 기본서가 없어. 그 PDF 파일을 달라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쓰시면 되겠고, 교재 있는데 또 달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 근데 뭐 거의 없더라고요. 다 이제 기본 강의 듣고 제 강의 듣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원리는 문제 풀이만 있으면 되죠. 거기 뭐 핵심 정리 뭐 필요 없다. 어차피 회계 원리랑 뭐 재무 회계랑 뭐 겹치는 건데, 회계 원리에서만 공부하고 재무 회계 때 공부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중급 회계 때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한두 개가 있거든요. 한두 개. 뭐 감가상각비, 뭐 계산하는 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미수수익, 선수수익 뭐 이딴 거 있거든요. 그 네 가지 계정 과목. 그 정도, 그 정도의 문제만 좀 연습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뭐 핵심 정리 따로 없고 문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에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기출이 됐는데, 그거 전부 다 제가 당연히 답을 작성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 뒷부분에 부록이 잡혀 있을 거예요. 예,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의 내용은 다른 건 없죠. 문제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이고요. 내용은 다른 건 없다. 개정사항은 없으니까요. 자, 1장 바로 봅시다. 예, 수업 OT는 간단하게 했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물손해사정사 회계학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취지는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생각입니다.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외롭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이 좋은데 어쩔 수가 없죠. 빨리빨리 올리다 하더라고요. 4페이지 바로 보시죠.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뭐라고 할까? 핵심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핵심 정리가 돼 있고, 그와 관련된 또 추가적인 이제 실전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강의할 때는 핵심 요약부터 먼저 볼 거예요. 뭐 최대한 빠르게. 네, 5페이지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제예요. 왜냐면 4페이지 문제도 나왔듯이 두 번째 줄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그럼 5페이지 다시 가셔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구분하는 거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그 현금에도 뭐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 증권이 있고 요금을 예금이 있는데 이런 거 다 구분하는 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방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그럼 봅시다. 통화에는 뭐가 있냐? 지폐, 주화, 외국돈도 포함이다. 포인트는 외국돈도 포함이다. 뭐 100달러가 나왔다. 뭐 환율이 나올 거예요. 그 100달러 곱하기 환율 때려가지고 원화로 환산하시면 되겠고, 뭐 지폐, 주화 뜻은 다 아실 거고요. 우리 뭐 기본 이론 강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쭉 그냥 간단하게 훑어드리는 정도로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소액 현금은 이제 우리가 시재액 이런 말도 쓰죠. 시재액 할 때 재는 I예요. 시재액,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전도금은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각종 수표가 되겠죠. 수표 중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선일자 수표입니다. 물론 부도난 수표, 부도 수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도 수표랑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선일사 수표 기억나세요? 발행일이 미래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어음인 겁니다. 채권인 겁니다. 채권. 발행일은 뭐 교부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급일. 어쨌든 선일사 수표랑 부도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표는 다 현금이다.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는 현금이다. 우체국에서 발행한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배당금 가져가라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요? 만기가 도래됐다. 만기가 도래됐으니까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겠죠.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 요구불 예금. 그러면 요구하면 바로 지불한다. 요구하면 바로 지불한다 해서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밑에 손가락, 현금이 아닌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불증 차용 증서, 전부 다 돈 빌려준 겁니다. 가불증, 월급 미리 준 거, 종업원한테 받을 채권이 되겠죠. 차용 증서, 거래처한테 돈 빌려준 겁니다. 이것도 다 채권입니다. 우표, 당연히 아니고요. 수입인지도 일종의 우표예요.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고요. 부도수표, 부도난 수표,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을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야, 필기 못할 정도로 말 빨리 하고 있다. 어차피 이거는 기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결과만 아시면 되는 거지 각각의 뜻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금융상품이 있는데 역시 기본은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금융상품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장기하고 단기는 공부 좀 하신 분들 다 알고 있죠. 장기 단기는 단기는 뭐요? 결산일부터 1년 안에 현금화되는 금융상품. 장기는 장기 금융상품은 결산일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금융상품.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그것은 뭐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걔는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박스는 뭡니까? 3개월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죠. 3개월,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상환일이 결국 이것도 만기인데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세 번째도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채권인데 괄호에 3개월 돼 있죠. 그럼 실제로는 뭐 이렇게 나와요. 환매체하고 어떤 채권인데 90일, 이건 만기가 3개월짜리니까 현금이고요. 만약에 120일이다. 그럼 이거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 현금이 아니면은 그때는 장단기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만기가 4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금융상품 되겠죠. 박스 밑에 주의사항. 현금성 자산 분류를 판단할 때는 보고기간 정렬, 그게 이제 결산일이죠. 결산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인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 현금이 될 수 없다. 분명히 앞부분만 보면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현금이 되는 것인데 사용이 제한돼서 차입 후 담보 잡힌 어떤 금융상품이야? 그럼 걔는 현금화 안 된다. 즉시 현금화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그놈은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 금융상품이 됩니다. 참고로 그 사용 제한 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6개월이야. 그럼 걔는 현금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걔는 단기 금융상품 되는 것이고 차입 후 담보 잡힌 기간이 2년이야. 그럼 걔는 장기 금융상품 되겠죠. 그 다음 당좌 거래. 뭐 기본 시간대는 역시 뭐 분계를 통해서 다 결론 내드렸는데 우리는 딱 결론만 딱 아시면 되는 거지. 당좌 예금은 현금이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 통장에다 돈 집어넣은 것이 당좌 예금이 될 텐데 이것도 아까 요구불 예금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현금이다라고 아까 이미 배운 것이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하면은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다.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당좌 예금이죠. 이거는 은행한테 돈을 땡겨 쓴 것이다. 그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좌 예금 마이너스 될 때 당좌 차월인데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 다시 정리하면은 당좌 예금은 현금,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그다음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상품이 된다. 왜냐하면 걔는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 해지를 1년 안에 보통 안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 제한 예금으로서 걔는 역시 1년 안에 해지를 안 할 테니까 평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장기 금융상품이 맞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5페이지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4번처럼 나오겠죠. 4페이지처럼.
물론 실제 시험은 그 핵심 유형보다는 더 간단하게 나오겠죠. 핵심 유형에 있는 것은 그것은 뭐 연습하라고 빡시게 다시 보는 거니까 정리하라고 실제보다 더 간단하게 한 절반 정도 반토막에서 나올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외국 돈도 포함이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60만 원. 그다음에 우표는 아니다. 우표 당연히 아닌 거다 알고 있죠. 각종 수표,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 맞고. 그다음 수표 중에서 선일세 수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채권이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 맞고요. 그다음 만기 들어갔으면 다 현금 맞습니다. 전도금 그것도 현금 맞죠? 우편한 증서 또는 우편한도 현금이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표다라고 했었고, 당좌철은 단기 차입금이니까 현금 아니고, 환매천대 90일 돼 있죠? 현금이 맞습니다. 당좌개설보증금 현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금융 상품. 차용증서는 채권이다. 돈 빌려준 거니까 채권.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채권이라는 어떤 금융 상품인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과로가 중요한 것이죠. 기간. 지드길럭도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따져봅시다. 11, 12, 1, 2, 4개월. 그래서 걔는 단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럼 결산일 12월 말로 봤을 때는 걔는 만기 1년 이내에 들어오니까 단기 금융 상품 되겠죠. 그래봤자 시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시험이 정말 한번 미치게 어렵게 나왔다. 2017년처럼 정말 최강 극강의 난이도였거든요. 2017년을 제외하고는요, 난이도가 다 그냥 비슷하게 나왔어요. 유사하게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60점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평균 점수는 뭐40 초반, 뭐40 중반, 뭐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그때는 또 50점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점수를 많이 퍼준 느낌이 드는데, 예, 아이가네, 뭐그 전까지는 다40 초반, 중반이 합격자의 평균 점수니까요. 합격하신 분들도 다 실력이 고만고만하다. 그렇죠? 15개 있으면 10개, 15개 느낌이 없으니까 한 10문제쯤 나왔을 때두 문제 정확하게 맞췄다. 또는 두 문제 한 반쯤 정확하게 맞췄다. 그럼 합격을 할수 있는 정도는 된다. 왜냐면 부분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10개에서 두 문제면 20점인데 부분 점수가 또 있잖아요. 막 끄적끄적 대다 보면은 점수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잘 몰라도 뭐 이상한 거 끄적끄적 거리라는 건 아니지. 뭐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은요. 그러니까 백지는 절대 안 돼. 백지만 아니면은 빵점은 아닙니다. 무조건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쓰고 나오시라.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나. 하여간에 예. 그래서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올 텐데 만약에 2017년처럼 어렵게 나온다. 그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단기 금융 상품 얼마냐? 장기 금융 상품 얼마냐?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현금까지만 물어볼 겁니다. 됐죠? 그다음 연습문제 6페이지. 질문은 뭐다 똑같습니다. 현금 얼마냐라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될 텐데, 1번 문제 좀 쉬운 토픽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봅시다. 통화 맞죠? 우표는 아니고요.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맞고, 당좌개설보증 아니죠? 이건 장기금융 상품이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배당금 받아가라 현금 할수 있는 현금 맞고, 만기 들어간 순간 현금 맞습니다. 네 개를 더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답은 뭐 책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예, 2번 문제. 현금이 얼마냐? 보관 중인 현금. 그게 뭐예요? 그게 시제이지, 시제.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요구불예금. 맞죠? 현금 맞고. 선급금은 뭐 별도의 계정 과목 따로 있잖아요. 현금,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이고요. 자기압 수표. 또 수표 들어가면 현금 맞죠?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현금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4개를 더하시면은요. 답은 뭐 1,200원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현금액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당좌예금 하나 빵꾸 들어놓고 걔 얼만데? 뭐 그래봤자 뭐좀 그나마 세개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은 다 그게 그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7,000원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7,000원은 라고 하시면 되겠지. 첫 번째 국내 통화 100원. 수입인지 이것도 일종의 우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예금 맞고,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 맞아요. 그리고 외국환 통화 2유로죠. 2유로 곱하기 1,500원에서 뭐 3,000원. 물론 실제 답안지에다가는 다 써야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과정을 보여야 되니까. 2유로 곱하기 1,500. 당좌예금은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그 X가 되겠고, 외국환 통화 역시 1달러 곱하기 1,000 해서 과정을 쓰셔야 되겠지. 1,000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어떤 금융상품인데 역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로가 중요한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맞죠, 그렇죠?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갖고 하시면 되겠죠. 질문이 하나 있으면 5점이고요. 질문이 두개 있으면 10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탑픽은 꼴랑 5점짜리. 꼴랑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15문제니까 75점. 결국은 한 문제당 5점씩이에요, 보통. 그러다가 가끔씩 한몇 문제는 10점짜리가 이게 있다. 대부분은 5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큰 거는 질문이 두 개인데 그때는 10점짜리. 그다음 답해 9페이지 가시는 거죠. 은행 계정 조정표. 역시 질문은 어떻게 나오냐? 8페이지 질문만 딱 보는 거죠. 8페이지처럼 정확한 당좌예금이 얼마인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내용 정리는 한 페이지로 다돼 있죠. 그래서 양식은 거기 8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양식 풀이 보세요. 풀이 은행 측하고 회사 측이 있고요. 수정전 또는 조정전 잔액이 주어지고, 그다음 수정상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더할 거냐 뺄 거냐 하고, 그래서 수정후 잔액을 맞춰보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당좌예금에 대해서. 회사하고 은행이 서로 알고 있는 당좌예금 잔액이 다르다. 같으면 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고, 물론 무조건 다른 것만 나오는 거죠. 달라서 최종적으로 수정후 잔액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펌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손가락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일정 시점에 당좌예금 회사 측하고 은행 측 잔액의 어떤 기록 시점이라든가 오류 때문에 어떤 그 원인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금액이 달라질 텐데 그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두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횡령 금액이 된다. 은행 측, 회사 측. 이거는 뭐 순서 뭐 붙어도 상관없어요. 제 교재는 이렇게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얘를 먼저 써둔 상관없는 겁니다. 수정전이 있는 거죠. 수정전 잔액이 있고 주어지는 것이죠. 수정상을 여기다 쭉 쓰고 수정후 잔액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은 토탈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예요? 수정후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인데 당연히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는 다른 것이 주어질 것이고, 그다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얘가 주어지고 수정 잔액이 주어지고 수정전 잔액이 얼마인데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정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하나를 빵꾸 뚫어놓고 한번 빵꾸 뚫어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기발행 미인출수표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하나 물어보놓고 야걔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걔가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거고, 우리 시험엔 거기까지 안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두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이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횡령액이다. 그래서 횡령했으니까 한쪽 금액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 모르게 횡령할 거니까 회사는 100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은 80이야. 이런 거. 그래서 은행에서 횡령해가지고 해외에 달랐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나올 수는 있는 것이다. 2017년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2017년은 아마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거라고 봐요. 뭐 죽어봐라라고 물론 위에서 문제를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출제위원회 역량이 안 돼서 감을 못 잡아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 심했던 거 제가 봤을 때 2017년에 문제를 갖고 야 머리 싸매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때는 이런 적도 있었구나, 옛날에. 여러분이 그 대충 뭐 나이대가 그런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97년도, 제가 무슨 이제 97년도 수능 봤다는 건 아닌데, 이 97년도 수능 문제 보세요. 그때 400점 만점에, 아우,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죠. 뭐 310점이면은 무슨 뭐 서울대 뭐 좋은과를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뭐예요? 370, 80점, 좀 390점 맞아야 서울대 갔잖아. 근데 97년도는 이랬다니까요. 300점 넘어도 뭐 서울대 가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 보면은 정말 기가 차죠, 그렇죠? 우리 2017, 아 숫자도 비슷하네, 7.
럭키 7, 7인데 2017년의 문제가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예, 아무튼 그때 난이도를 제외한 나머지의 실제 기출 문제는 그 정도 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난이도는 다 비슷했어요. 나머지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9페이지 내용 정리 보고 있었죠. 2번 네모 보시면은 이거 뭐 결과치만 써놓은 것이죠.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면은요,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단어만 딸랑 주어지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8페이지처럼 쭉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문장으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고 최근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어들도 아시면 좋겠다. 고득점 하려면은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회사 미기 미액을 한 순간 회사채 플러스 이렇게 거기까지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고득점 하시려면 이제 제가 말하는 고득점은 뭡니까? 이제 65점 이상입니다. 65점 이상.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제 50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60점 넘으면 잘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그전 기준으로는 60점 넘으면 잘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들이 작년 시험 끝나고 뭐 70점대 넘었다. 이제 이메일로 이제 따로 쓰시는 거지. 뭐 80점대 넘었다. 심지어 90점대 넘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건 제가 시험장 들어가면 90점대 넘는 건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는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책만 보고 잘 했다. 근데 80점대 넘었다도 뭐 당연히 있었고 했는데 와 작년에는 있더라고요. 90점 넘는 사람이. 하지만 그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50점, 60점대 맞고 합격하고 이런 겁니다. 뭐 첫날이라 뭐 잔소리가 많네. 9페이지. 그러니까 회사 미기입니다. 회사가 아직 기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사채 플러스 이렇게. 부도 수표. 우리가 수표를 받은 거야. 수표를 받은 건데 그 부도 났대. 그러면 다시 취소시키는 거지. 수표 받을 때 차변에 당좌예금 늘려놨을 겁니다. 근데 가짜 수표를, 부도 난 수표를 다시 취소시켜야죠. 아, 회사채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 정말 짜증나는 거죠. 단어만 갖고 우리가 상황을 유추해야 돼. 상황은 은행이 우리한테 수수료를 매겼는데 우리한테 통지를 안 한 거야. 회사는 모르고 있죠. 회사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역시 당좌예금에서 까라. 회사 측 마이너스. 아까 회사 미기입예금도 한 것처럼 은행 미기입예금도 마찬가지요. 아까 회사 미기입예금은 회사가 기입을 하지 않았다. 은행 미기입예금 뭐겠어요?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그 은행 측 플러스. 기발행 민주수표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기발행 민주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너무나 유명한 거죠. 걔는 상황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상황까지 회사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은행이 있잖아요. 아 물론 우리 지금 당좌예금이 주제입니다. 은행 기준 수정표는 당좌예금이 주제인데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어.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했을 때 우리 회사가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있겠죠. 수표를 지급한 것이 수표를 발행한 거고 수표를 교부한 거고 그럼 당좌예금을 깠을 겁니다. 기발행. 근데 인출을 안 했다. 왜?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지급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아직 하지 않은 거지. 누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회사는 수표를 발행해서 당좌예금을 깠는데 얘가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당좌예금을 얘는 못 깠다 이거예요. 그럼 은행 측 너도 까라 이거예요. 이게 리얼 상황. 이게 진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상황이니까 너도 당좌예금 까라 이거지.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숫자냐. 이게 맞는 숫자인데 이건 모르고 있다. 왜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잖아. 지급을 해야 당좌예금 깔 텐데. 왜 이 상황을 아셔야 되냐.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어렵게 나오면은 방금 제가 말한 그 상황. 수표를 발행했는데 내가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또는 뭐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뭐지? 그게 이제 기발행 민주수표입니다. 이렇게 얘만큼은 완벽하게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류는 뭐 회사 측 은행 측 다 발생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회사 미기입 예금에서 거기다 하나 써보세요. 그 박스에 회사 미기입 예금에서 예를 들어서 추심어 그거 써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 미기입 예금이 추심어업인데 이것도 지금 회사 측 플러스다. 미기입 예금의 하나 예시니까 예시긴 하지만 너무 유명한 예시지. 추심어. 회사가 은행한테 심부름 시킨 거죠. 추심. 너가 우리 바드럼 대신 받아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얘가 거래처한테 바드럼을 받았어. 바드럼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당좌예금을 늘려놨습니다.
이 엄수표, 지금 우리 지금 당좌음, 당좌 수표 거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좌금 받아놨는데, 근데 얘는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다시 회사가 너한테, 은행 너한테 받으러 받아줘라고 했어. 그리고 얘가 거래처한테 받으러 받았어. 받으러 받으면서 당좌금 늘려놨는데 얘가 얘한테 통지를 또안한 거네. 통지를 안한 거야. 얘는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 측 플러스 이거는. 하지만 뭐 상황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추심험 하는 순간 회사 측 플러스, 부도수표 하는 순간 회사 측 마이너스, 기발행 민초수표 하는 순간 회사 측, 그러니까 은행 측 마이너스. 요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래서 별표는 세 개죠. 별표 세 개, 추심험 별표.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도수표 별표. 마지막 밑에 있는 두 번째 줄 기발행 민초수표 별표. 요세 개는 은행 계정 조정표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주어졌고요. 여기 그다음에 은행도 주어졌죠. 수정사항은 무려 6개인데 역시 뭐 연습하라고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이죠. 첫 번째는 인출 보자마자 기발행 민초수표. 인출 보자마자 기발행 민초수표. 본능적으로. 그래서 기발행 민초수표. 상황을 그렇게 또 주어졌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됐고. 두 번째 추심험이. 추심험은 회사 측 플러스. 세 번째 수표인데 부도났다. 부도수표. 그 제가 가장 유명한 세 개를 연달아 넣은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세 개. 부도난 수표. 요거. 상황 설명 아까 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이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은행이 안한 거죠, 그렇죠? 은행 미김 예금, 은행 미김 예금이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플러스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 수수료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야. 은행은 잘 알고 있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죠. 회사 측 빼야 되겠죠, 수수료. 그다음 마지막 거는 이제 오류죠, 오류. 오류인데. 책이 오류다. 책이 오류가 아니라 오류의 상황이다. 회사 측 오류. 주어가 회사잖아요. 회사가 68,000원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예금에는 86,000원 기재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이메일로 질문하시는데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회사는 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 예금을 얼마 깐 거예요? 68,000원. 그렇게 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하고 8을 헷갈려가지고 당좌 예금을 86,000원 깠다. 그럼 더 많이 깠잖아요. 덜 까야 되는데. 그래서 18,000원을 취소시키는 거지. 이제 회사 측 오류 플러스 18,000원. 그러니까 수표 발행하는 거는요, 대변의 당좌예금인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말만 아시면 이제 되는 거지, 그다음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금액이 같습니다. 같고, 만약에 차이가 나면은 그 횡령 금액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바고, 요거 세 가지는 나올 수 있다. 그두 개가 대표적인 것이죠. 얘랑 얘. 요게. 그 연습 문제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다 비슷하니까 제가 3개를 풀어드릴게요. 3개를 1번, 2번, 4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토픽이니까 좀 스피디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이제 은행 측이 10만 원, 여기 15만 원. 특별한 언급 없으면요, 당연히 수정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질문하시거든요. 야, 이게 수정인지 수정 전인지 안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특별하게 언급 없으면 수정 전이 나온 거겠죠. 수정 오면 명확하게 수정으로 나왔겠죠. 수정 전 잔액인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나 있고, 회사 측은 140, 405.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뭐, 2차이기 때문에 제목을 쓰시면 좋고, 제목이 생각 안 나면은요, 그냥 뭐 번호만 그 매기시면 되겠죠. 거기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이거 이름을 쓰는 거는 뭐 필수는 아닌 거니까, 알면 좋고. 첫 번째.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요, 은행이 입금을 나중에 했다. 우린 지금 1년도 말입니다. 내년도 했다는 거예요. 내년도 했다. 그럼 이제 1년도 말에서는 역시 은행 미김 예금에서 은행 측 플러스. 두 번째 줄은요, 역시 인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기발행 민초수표.
너무나 유명한 기발의 힘 빈자수표 2만원 마이너스. 뭐 상황은 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상황 똑같은 거고, 세 번째 은행에서 보내온 예금증서에 대한 예금에 대한 이자인데, 이자라고 다 같은 이자가 아니죠. 어떨 땐 이자 수익이고 어떨 땐 이자 비용이니까 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 부분이 되겠죠. 회사에 장부 계상하지 않았다. 그럼 이자 수익 또는 뭐 예금 이자에서 쓰시면 되겠죠. 주어를 잘 보시면 되겠죠. 회사가 아직 안 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삽질한 게 있죠. 그렇죠? 오류. 회사 측 오류가 있네. 역시 수표를 받은 것보다는 발행한 게 좀 헷갈리니까 발행한 게 주로 나와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2,100원 발행했는데 1,200원을 발행했다. 그럼 대변에 2,100 해야 되는데 대변에 1,200만 했다. 더 빼야 된다. 회사 측 오류.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답이 15만 원 나옵니다. 답은 15만 원 됐고요. 두 번째처럼 제가 중간에 하나 빵꾸 뚫어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 빵꾸 뚫어놓고 걔가 얼마인데 거기 은행 측 잔액 증명서 만화 역시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다 수정 전입니다. 그리고 현대 회사죠. 15,000원 조정사항이 세 가지이네요. 세 가지. 첫 번째, 세 번째 동글배 보시면은요, 현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회사 측에다 조정하는 거 되겠죠. 예금이자 플러스 700. 이자 수익 부분이니까 부도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마지막 건 또 보여. 마지막 건 인출해서 뭐 기발행위 빚졌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은행이 우린 지금 주식회사 현대입니다. 주식회사 미래, 그러니까 다른 회사 수표를 3,000원을 우리 회사 수표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인출했대. 그럼 은행이 삽질한 것이고요 다시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은행 측 오류. 다른 회사 수표를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수표 발행한 걸로 해서 깠다 이거예요. 잘못한 거잖아. 그럼 다시 취소시키려면 플러스 시켜야지. 이렇게. 그다음 우리가 구하려면 그 기발행위 빈자수표는 은행 측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는 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7,100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7,100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걔가 5,900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각자 하시고, 네 번째는 지금 이제 다양하게 풀고 있죠. 1번은 뭐요? 수정 후 잔액을 구해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2번은 한 놈 빵꾸 들어놓고 하는 거 가장 어려운 형태. 4번은 수정 전을 구하라 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연습문제로 다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조정 전 잔액과 뭐 이걸 계산하시라. 이런 질문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오늘 이제 첫날이라 너무 잔소리가 많네. 오늘이 아니지. 몇 시간 전에 받은 생생한 이메일인데, 자기가 이제 아마도 대학을 다니나 봐요. 그런 분들도 뭐 있겠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대학 다니시는데, 대학교 교수님 책을 회계학 수업을 지금 뭐 신청을 했대. 책을 봤는데, 지금 은행 기준 조정표가 지금 이제 진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러면서 고민이 뭐냐면은 실제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교수님 책처럼 나오는 거냐? 제가 아직 메일 답장 안 했어요. 이따 쓸 건데. 물론 그분이 제 수업도 들을 수가 있겠네. 아, 민망해라, 그렇죠? 서로 민망하겠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쓸 건데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그 교재 있잖아요. 기본서 그리고 문제풀이.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90점 이상 나와요. 만점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교수가 뭐 안 줄려면 안 줄겠지만 어쨌든 90점 이상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것만 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교수님 책이 어렵다고 끙끙 댈 필요 없어. 그거는 수험서가 아니잖아. 수험서가 아니고 정말로 학자들의 책입니다. 물론 학자가 뭐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교수님 책들은 뭔가 좀 정제가 안 됐어요. 수험서하고 좀 다릅니다. 정제가 안 됐고 좀 정성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난이도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무시하시면 돼. 예, 제 책만 보세요. 어디 하고 있었지? 4번. 잔소리가 많다 보니까 자꾸 제가 어디 할지 까먹고 있어. 4번의 두 번째 조정 전 잔액 은행 측이 A고요. 이거 구해봐라.
회사 측 B 구해봐라 하고 수정과 주어졌잖아. 한 놈만 주어졌지만 어차피 같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같은 거잖아요. 횡령 케이스는 정말 특이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고 같다라고 보고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어차피 예금이자 5천이 있는데 세관이 지금 회사거든요. 반영되지 않았다. 아까 봤잖아요. 예금이자 또는 뭐 이자 수익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부도난 수표가 있다. 부도 수표는 이제 회사 측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단어만 딱 보고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매출 채권 추심해. 이게 바드럼. 그러니까 제가 추심어음 할 때 그 어음이 바드럼이다라고 했어요. 바드럼이 계정감으로 치면 매출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 채권 추심액은 추심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름 쓰실 때는 뭘 써도 상관없지. 추심 채권 써도 되고요. 추심어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있는데 역시 추심어음 그래 우리가 많이 봤던 거 회사 측 플러스. 네 번째. 회사가 입금한 것이 은행에서 입금이 안 됐다. 은행 미기입 예금이죠. 은행이 아직 못한 거니까 은행을 플러스 시켜라. 그다음 마지막 거는 계속 봐왔던 그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안 꼽는 찐빵이지. 기발행 민주수표 그놈이 16,000. 그래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산수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12000, B는 106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데 뭐 이게 딱 타이밍상 딱 깔끔하게 1장 끝났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